마지막으로 제가 나이 20살 전에 그 합천해인사 주지를 지내신 그 지월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참 자비보살이고 인욕보살이고 너무너무나 참 우리 스님계에서도 그렇게 착하게 살기가 어려운 스님인 만큼 제가 그 스님을 모시고 몇 년을 살면서 참 책으로 보는 것보다 말로 듣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은 일거일동이 전부 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스님이었었어요. 근데 그 스님하고 저하고 어느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 길을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지월 스님의 저에게 어린 저에게 참 상자처럼 아들처럼 동생처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이 수십 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어사 명학동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범어사의 옛날에 명학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명학동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절에 와서도 그 돈을 좀 써가지고, 나라에서 그 무슨 저 명학동지라고 하는 동지 벼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지혜가 출중하고 큰절 주지 스님이 되면은 상자를 많이 데리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상자를 못 데려요. 그 상자의 그 학비를 다 대줘야 되니까. 그 명학동지 밑에는 상자가 잘 들어옵니다. 재력이 많으니까.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주로 이 스님은 직책이 뭐냐면은 방아 찢는 거 하고 그 쌀창고를 그걸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가지고 밥할 때쌀 내주고 모든 이 곡식에 대한 전체를 이 스님이 책임을 진 스님이라. 그래 방아 찢다가 남으면은 그 이제 쌀로 이렇게 또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쌀이 제법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거 이제 불로소득이야 그것도.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하루는 떡하니 잠을 자다가 보니 일주문 그 기둥에 청룡, 황룡, 용이 서로 여의주를 희롱하는 꿈을 꿨어요. 이야, 참 이상하다. 내 평생에 용 꿈을 꾼다더니 진짜 용 꿈이 어떤 이런 좋은 용 꿈을 꿀 수가 있나. 가보자. 그래서 일주문 안에 떡 이제 가보니 기둥 옆에 웬 거지 아이가 자고 있어요. 발로 툭툭 차니까 너 누구냐? 예, 저는 얻어먹고 삽니다. 딱 보니 얼굴이 잘생겼어. 너 그러지 말고 내 상자가 되어서 이 절에서 스님이 되면 좋을 것 같구나. 예, 밥만 배고프지 않게 먹여준다면 제가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자를 만들었는데 늦게 들어온 상자지만은 그를 가르쳐 보니까 아주 타고난 천재라. 인물 잘생겼지. 승복을 입혀가지고 법회라니 또 법문 잘하지. 염불 잘하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장래가 너무나 촉망되는 그런 좋은 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아, 이 상자가 점점 커지면서 스님한테 한마디씩 합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배워보니까 속단 탐진차야 근수 개정이 하라고 돼 있는데 탐심과 썩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멀리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닦아서 도를 통하는 것이 중요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아하니 스님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 정신 차리되겠습니다 이러거든. 아 이거 가만히 보니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웠냐 이거 내가 늑대를 키웠냐 이미 나한테 달라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그 말이 옳거든. 옳은 말에는 어떡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기는 맞다. 그래 어쩌란 말고 스님 이 범어사에 계시면서 권력만 휘두르다 보면은 죽는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다. 인생이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마 저하고 파랑 싸가지고 금강산으로 가서 돌을 따고로 갑시다 그러거든. 아 그것도 말은 맞는 말이거든. 아 그렇지만 이 태산 같은 일을 두고 내가 금강산 가버리면 법마사가 어떻게 될 거냐. 스님이 없을 때도 법마사는 있었고 어? 스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스님이 가버리면 법마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법마사 핑계 대지 말고 갑시다. 아, 그 말도 또 옳은 말이라 또 이런 거. 내년에 간다. 좋습니다. 또 내년에 간다. 내년. 미루는 것이 10년 미뤄서 10년. 그래서 스님한테 따끔한 한마디를 하면서 스님 10년 동안 저는 스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좋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스님은 제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스님이 후회하실 것이오.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나 혼자라도 가요. 그래 이제 금강산으로 가서 이 스님이 수행을 잘 했어. 이 영원 스님이 13년 만에 도를 통했다. 도를 통하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스승님이라.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됐는고 하고 지혜로서 착하니 스승님을 관찰을 해보니 이미 스승님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지금 그 죄와 벌을 판결하는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날이 됐었구나. 그 재판이 벌어지는 걸 딱 이제 관찰을 해보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원대사는 눈에 보이거든. 다음에는 누구 차례냐? 예, 저 범어사의 명학동지 차례입니다. 그럼 잘 됐다. 잡아드리라. 꽁꽁 묶여서 턱 잡아드려서 고개를 떨고 있다. 명학동지는 고개를 들라. 네 이놈! 너는 중이 됐으면 도를 잘 닦아야 할 것이거늘 도는 커녕 너는 죄만 짓고 인생을 잘못 살았어. 지옥으로 너는 보내줘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그동안 그래도 가사법복을 입고 살아온 그 인연법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연고로 황사망을 씌워가지고 천년 동안을 구렁이로서 한평생을 살도록 천년 동안을 살도록 하리라. 그래 이제 하니까는 이 명학동제가 반론을 하는 거라. 염라대왕이시여 너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단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이거라.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지었다니 너는 5개 10개를 다 범한 놈이야. 제일 첫째 살생을 말라고 했는데 너는 쥐가 들끓는다고 해가지고 고양이를 갖다가 쌀창고 주변에다가 몇 마리씩 키워서 네가 쥐를 갖다가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은 쥐를 네가 죽여서 네가 살생을 한 거야. 도둑질을 말라고 한 것이 부처님이 계율이거늘 그 쌀창고에 쌀 떨어진 것을 겨를 갖다가 전부 다 정돈해가지고 불로소득을 그것이 해마다 해가지고 그 장례를 놓고 소를 사고 논밭을 산 것이 그거 전부 다 사중재산이야. 일종의 그 도둑질이니라. 또한 부처님 계율에 사음 간음을 하지 말라 했거늘 너는 쌀을 퍼다주고 술집 주무하고 네가 몇 번이나 내가 성광절한 내가 여봐라 저 업경담배 가져와봐라 저 한번 비춰봐라.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고 말을 못하는 거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거늘 번연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빌려달라 그러면 없다 없다 술을 네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냐 이놈아. 술을 먹지 말라고 했거늘 밤중에 모두들 잘 때 담을 넘어가지고 쌀을 퍼다주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느냐 이놈아. 호의호식을 말라고 했거늘 너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다. 그것은 중노릇이 아니니라.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 이때 어디서 무슨 스님이 한 번 오는 거라. 딱 보니 지장보살님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죄는 밉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제자가 큰 도인 스님이시니까 정성을 헤아려 가지고 황사망을 하지 말고 흑사망으로 해서 그저 한 천년 동안 구렁이 노릇하지 말고 한 백년만 하도록 흑사망을 씌워주시오. 죄를 탕감해 주시오. 그러니까는 지장 모살님이 변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사망을 씌우노라 탕탕 때려버리는 거라. 그래 흑사망 된 걸 알았어. 검은 구렁이 된 걸 알았어. 영원대사가 이제 자기 스승님이 검은 구렁이 된 걸 알았어. 내가 천상 1년 제사 때는 범어사에 가가지고 우리 스승을 건져내 되리라 하고 범어사에 왔습니다. 그 1년 제사 때 그때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날이거든. 상자들 모두 모여가지고 그저 영원히처럼 49지대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스님 시봉하다가 버르장머리 없는 말 스님한테 한마디 꾸줄고 말이야. 후회할 것이라고 공갈 펑펑 찌고 간 놈 저놈. 제 재산 한 넘버 받으려고 왔 놈 저놈. 저놈 쫓아내야 된다. 쫓아낼 수는 없고 제일 골치 아픈 거 저 1년상 할 때 부엌에서 채소 따듬고 그릇 씌우는 거 그걸 직책을 주자. 그게 제일 힘들어. 무거워 갖다가 치쳐내고 짊어지고 오고 가고 그걸 시키자고. 그래 제일 무거운 거 골치 아픈 거 그걸 시킨 거야 영원한테는. 좋습니다. 스님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천 명 그 음식을 장만을 하고 먹고 치우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원대사가 그 지게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여러 사람들 보고 모두들 그만 멈추시오. 그릇 옮기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척하니 그릇 옮기는데 저 몇백 메단 앞에다가 딱 그 난간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그릇을 시체가서 그 핑핑 던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놈은 그릇이 하나도 깨지지도 않은 거 착착착착착 정돈이 되는 거라. 그거를 보고 모든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 놀래서 야 영원상자가 무슨 이거 신통이 난 거 아닌가 도인이 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큰 스님이 와가지고 영원상자님이시여 촌수로 봐서는 내 동생이지만 신분을 밝혀주시오. 금강산 가서 돌을 닦으러 갔다 드니만 신통이 난 것이 아니오. 그러더니 그때야 딱 하니 마수 내가 스승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가려고 했는데 스승님이 안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14년 만에 내가 돌을 통한 사람이오. 이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급수가 달라져가지고 절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먼저 중된 사람이 1등인데 그 다음에는 돌을 깨치고 나면은 돛 깨친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을 치고 종호를 울려가지고 산중 총회를 열어서 그 제일 막둥이 영원상자를 조실 큰 스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 스님 시키는 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보시오 대중스님들, 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든 단상의 과일이나 떡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일이지 우리 명학동지 우리 은사스님에게는 별무 소용이요. 그러니 그것은 그러지 말고 팥죽을 넉넉하게 끓여가지고 저 두지 창고 쌀두지 뒀던 두지 창고 그 옆에다가 떡 놓고 있으라 이거야. 그 영원대사만 아는 거라. 쌀두지 속에 구렁이 들어앉아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법상을 차리라. 법상을 차렸다. 탁 하니 주장자를 짚고서 법문을 합니다. 명학동지시오 명학동지이시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 만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백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띠끌만도 못하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외면하시고 쌀장구 지키느라고 한평생 한평생 끌어모은 재산이 오늘날 그 더럽고 누추한 몸을 받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상자 영원이가 그대에게 팥죽 공양을 준비를 했으니 그대는 나와서 공양을 받으시라. 그 창고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창고문을 여니까 기둥 같은 구렁이가 그냥 그 쌀창고 안에서 싹 그래 나오더랍니다. 나오더니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그 팥죽을 못 먹는 거예요. 이때 영원 스님이 법문을 합니다. 수아찹 법식 하이 아란찬, 오늘날 이 법식이 아란 존자가 부처님 당시 아귀 때를 폐가를 시키고 천락을 받게 한 그 아란 존자가 공양 올린 공양이나 이 영원이가 명학동지 은사한테 공양 올리는 공양이나 다를 바가 뭐 있으리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아란 존자의 공양을 받고 아귀 때들이 해탈을 했듯이 오늘도 그대는 나의 공양을 받고 내 말만 잘 들으면 해탈을 얻을 것이다. 어서 공양을 받으시오 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비로소 눈물을 흘리던 그 검은 구렁이가 팥죽을 깨끗하게 다 닦아먹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원 그 큰 스님이 다시 법문을 합니다. 그대는 나를 만났을 때 해탈을 하지 아니하면은 100년 동안 그 몸을 벗을 기약이 없을 터이니 아픔을 무릅쓰고 내 보는 데서 스스로 그 명을 다해라 그랬어요. 자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자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호통을 들이치면서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이 기회를 놓칠 소냐. 그 몸뚱이를 무엇이 아깝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련을 두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주장자를 치니까 큰 마음을 먹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다보니만서도 세 번을 그냥 이 머리를 그 돌파구니 찍어가지고 쭉 뻗어서 죽더랍니다. 그거를 보고 그 구렁이 속에서 파란 영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은 법상후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겁니다. 몸뚱이는 앉아있는데 영혼은 그 명학동지의 가는 곳을 쫓아가서 소가 되려고 하면 소 못되게 만들고 닭이 되려고 하면 닭 못되게 만들고 개가 되려고 하면 개가 못되게 만들고 전부 가는 곳마다 막고 막고 막아가지고 사람 몸을 받았는 그 노인 한 4, 50대 노인이 아들 딸 없어서 그 평생 아들 딸 낳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불공 드리는 집에 그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는 놔둬버린 거라. 그래 이제 떡하니 찾아가서 똑똑 노크를 들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놀랄 거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부부 관계를 한 모양인데 지금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세상에 망측해라. 우리가 지금 나이가 50에 다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없는 일이 생긴 것이오. 만약에 생겼다면 그 아이는 내 거니까 세 살만 되면은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는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생기기만 생겼다면 뭐 걱정하지 말라고 준다고. 아 근데 뜻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정말 임신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옮겼습니다. 그 중이 옳는지 모르니까 집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 집을 옮겼는데 영원대사가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떡하니 찾아가가지고 어린애가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말을 못해. 그런데 영원 스님이 오는 날 그날 말을 하는 거라. 스님, 스님, 나 스님 따라갈래요, 따라갈래요, 이놈이. 그래서 이 아이가 영원 스님을 따라와서 범어사에다 데려다 놓고 독방에다가 바늘구멍을 딱 뚫어 놓고 이 바늘구멍으로 황소 들어오는 곳을 너는 막아야 한다. 아직 세상에 물들기도 전에 이 스님이, 큰 도인 스님이 침 잘 놓는 사람이 어디를 놓으면 혈맥이 통하는 것을 알아내듯이 이 명학동지가 무슨 화두로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도를 통하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바늘구멍을 탁 하나 찍어놓고 너는 항상 밥만 먹고 요거만 구경해라. 너는 이 황소 들어오는 것만 요거만 잘 막아내면은 너도 나와 같은 큰 도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밥만 먹으면 그것만 보는 거나 어린 아기가.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 큰 스님, 큰 스님, 뿔 달리는 황소가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두 뿔을 꼭 잡아봐라, 잡아봐라. 아이고 하면서 놀래자마자 이 아이가 턱하니 다섯 살짜리가 깨드니 하는 소리입니다. 영원 대사 보고 큰 스님, 전생에는 제가 스승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영원 스님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의 제자를 교화한 이러한 법문이 옳시다. 여러분,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쳐서 스스로 어디서 온 곳을 알고 어디로 갈 곳을 알면 더욱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은 전에 말씀한 대로 성 불실력하여 부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있는 죄는 소멸하고 없는 공덕은 더 모이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멈추지를 말아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법상을 물러가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저렇게 많이 모셔줬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이 부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세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마저 돌아가신 지가 지금 7년이 돌아오고 있는데 어버이날이 돌아오고 이런 우란 문제가 돌아오고 생일날이 돌아오면은 저 역시 스님 생활도 좋지만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면서 스님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너무 냉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죄송해서 가끔 은중경 개송 한두 구절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부모 은혜 중해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진 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금이 아오기야 길러내실 적에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생각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빨아입혀 길러주신 어머니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아들 딸이 성장하여 군에 입대를 하거나 시집 장가를 들어 먼 곳에 떨어져 살게 되면 마음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자식을 따라다니되 아들 딸이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애간장이 모두 타고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앉아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소매를 다적시고 치마폭을 다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49일 천도법회를 동참하신 공덕으로 왕생극락하옵소서. 나모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